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 X가 베일을 벗었습니다. 검색부터 광고, 코딩 등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포부인데요. 윤혜림 기자입니다.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니 이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편리하게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이버가 오늘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팀 네이버의 기술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콘퍼런스 단 23을 열었습니다. 이날 네이버는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바 X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와 생성형 AI 검색 Q를 소개했습니다. 클로바 X는 질문과 답변이 연달아 이어지는 멀티턴 대화가 가능합니다. 네이버 예약, 결제 등 내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API와 연결도 됩니다. 또한 Q는 네이버의 본질인 검색에 초점을 맞춰 허위 정보로 꼽히는 환각 현상을 72% 감소시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우리의 언어와 문화, 맥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. 이 기술을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판매자와 창작자, 광고주 등 파트너 대상 글쓰기 도구와 광고, 스마트 스토어 등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 생성형 AI를 빠르게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모두를 아우르는 올라운드 생성형 AI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준비를 마친 회사는 네이버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변화의 파도를 맞아서도 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이버는 이날 클로바엑스 베타 서비스를 공개했고 오는 9월에는 Q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이어 11월엔 단일 기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을 연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.